하다 보니까 큰애 또 둘째한테 특히 또 미안한 것 같아요. 찬영이 병간호만으로도 버거운 엄마. 엄마는 작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무리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막 가누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내가 힘들고 잘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하는 중에 조금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고 큰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갖고, 아, 설마 하고 이제 갔는데 또 갑상선 암으로 또 판명이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수술 지금 하고 1년 조금 넘었어요. 잘 먹는 사람인데. 갑상선암에 걸려서도 아픈 내색조차 하기 미안한 엄마. 엄마는 찬영이 병이 엄마로부터의 유전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날 이후 오직 찬영이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을 찬영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어떤 점이 고마워요? 치료에 힘쓰니까. 또 어떤 말이에요? 걱정 됐대요. 엄마 아빠 걱정돼요? 네. 왜 걱정돼요? 허리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허리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네. 사랑해. 응, 사랑해. 엄마의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고 안쓰러워서 찬영이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서로 미안해 해야 하는 건지. 두 사람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그래서 더 애처롭기만 합니다. 아픈 찬영이와 암투병하는 엄마를 위해 아빠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운전대 잡습니다. 찬영이 병원 다니고 서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찬영이 재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병원도 다니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한 게 오전에 잠깐 일하고 9시 반부터 한 2시까지 시간이 나요. 시간이요? 네, 그때 이제 찬영이 재활치료도 가고 수영도 가고 학기도 태워다 주고 그렇게 일하고 또 오후에 또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건강하게 잘 걷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픈 찬영이와 고생하는 엄마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아빠는 길 위에서 가족을 생각합니다. 딸의 학비와 엄마의 암 치료비, 거기에 찬영의 병원비까지. 끝나지 않은 투병 생활로 점점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찬영의 가족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병을 이겨내고 말겠다는 찬영의 의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자 합니다. 찬영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찬영이네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찬영이. 어머니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찬영이 학교 갔다가 이따 오후에 또 병원 가야 되고. 다른 아이들보다 적은 시간 배우지만 그래도 학교는 꼭 빠지지 않는 찬영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면 중학생인 찬영이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찬영이는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우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이제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학급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찬영이가 조금
지적인 능력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어, 수학 같은 그런 중요한 과목은 저희 도움반에 와서 개별적인